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신상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는 요즘 저희 채널 모토가 뭐예요? 현명한 소비. 우리 스토커즈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브랜드죠? 킨치. 아, 또 킨치 신상들은 우리랑 함께 해야죠. 그래서 10% 할인에 스토커즈 추가 20% 할인을 졸라봤어. 자, 그러면 킨치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오늘 보여드리는 신상은 총 네 제품으로 각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번 FW 하나쯤 신어봐야 할 슈즈 로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베이트 500 로퍼입니다. 사실 이 제품 이미 추천했었던 제품이긴 하지만 좀 더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긴 했어요. 긴 시간 워싱을 돌린 말가죽을 활용해 아주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매트하면서 유연한 가죽이 참 예쁘더라고요. 손으로 꺾어보면 거의 반으로 접힐 만큼 유연해서 신고 벗을 때 굉장히 편했고, 특히 발등 발볼이 살짝 모양에 맞춰서 늘어나 줘서 편하더라고요. 인솔에는 부스트 폼이 들어가 적당한 쿠셔닝이 있어 착화감도 좋았고, 아웃솔엔 홍창에 고무를 삽입한 방식으로 덧댄 방식이 아니라 고무가 떨어질 일도 없이 미끄럼 방지까지 챙겨줍니다. 굽 옆부분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워싱을 돌리고 후가공을 통해 기모를 일으킨 디테일로 빈티지한 감성을 더해줬고, 굽은 3.5cm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도 좋았습니다. 로퍼 자체를 좀 포멀한 아이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적당히 널찍하면서 매트한 가죽 질감에 구겨진 듯 한 표현이 빈티지하면서도 캐주얼해서 좀 더 활용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발등 발볼로인 저희 매니저는 평소 운동화 270을 착용하는데 280 사이즈를 착용하셨는데 살짝 넉넉하다고 했어요. 정확한 사이즈 구매는 꼭 브랜드 측에 문의하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비싸잖아. 이어서 보여드리는 로퍼는 셔리 599. 이 제품도 디자인 자체는 로퍼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워싱을 돌린 말가죽을 사용해 아주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지만 매트한 느낌이고요. 야들야들 유연해서 신고 벗기 편했고, 발등 발볼이 살짝 모양에 맞춰서 늘어나줘서 편합니다. 앞코 쪽에 굵은 스티치로 주름을 잡아서 셔링 포인트를 주셨는데, 요게 뭔가 드레시한 무드도 나면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 포인트 주는, 멋부리는 듯한 느낌? 뭔가 깔끔 담백한 코디에 얹어주면 은은하게 슈즈 포인트 주는 느낌. 감성쟁이. 마찬가지로 인솔에는 부스트 폼이 들어가 적당히 쿠셔닝이 있어 착화감 좋았고, 아웃솔에는 홍창에 고무를 삽입한 방식을 적용한 홍창 스타일이지만 미끄럽지 않아요. 굽 옆부분은 워싱을 살짝 돌려서 갈린 듯한 결이 느껴지는 포인트를 주었고, 굽은 3.5cm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도 줍니다. 발등 발볼러인 매니정 270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적당하다고 하네요. 정확한 피팅감과 사이즈 추천은 브랜드 측에 문의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그들이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둘 다 로퍼이지만 디테일이나 풍기는 무드가 다르기에 비교샷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베이트는 앞코가 널찍하면서 전체적으로 꾸깃꾸깃 포멀함을 좀 많이 덜어내준 느낌이고, 셔리는 오베이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살짝 슬림하면서 셔링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기에 드레시한 무드를 줍니다. 두 로퍼 비교샷 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제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두 제품 중 나한테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코디를 한번 추천드려보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오베이트는 로퍼지만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한 스타일이기에 가볍게 캐주얼한 치노 팬츠 룩이 예쁘게 어울릴 것 같고, 데님을 활용한 캐주얼 룩에도 이런 빈티지한 로퍼 얹어주면 스니커즈를 신는 것과는 다른 매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로퍼이니만큼 깔끔 담백한 스타일링도 가능하니까 활용도 좋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셔리 모델은 셔링 디테일을 주는 드레시한 무드가 깔끔한 미니멀 스타일에 얹어주면 은은하게 포인트 될 것 같아. 평소 슬랙스 룩에 툭! 치노 팬츠를 활용하실 때도 좀 더 갖춰 입은 룩에 나 가을 남자다! 이게 로퍼 맛이지! 그리고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는 로퍼이기 때문에 감성 슬랙스에 가을 시즌 니트 아우터만 걸쳐도 예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덕라인! 이름처럼 오리 발, 오리 주둥이에서 모티브를 얻은 제품들인데요. 신발 만들면서 오리 주둥이, 오리 발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딸누님 너무 귀엽잖아? 쉐입감이 적당히 볼드하지만 또 은근 무난한 스타일이라서 루즈한 팬츠 살짝쿵 덮어주면 매력 뿜뿜할 제품들이에요. 요런 스타일 좋아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할인해줘! 시전했죠. 로퍼 두 제품으로는 안 돼요. 네 개! 먼저 덕 5위의 더비 스타일 덕 모델입니다. 워싱된 말가죽을 사용해서 실물로 보면 좀 은은한 광택감에 그래도 매트한 느낌이 드는 가죽이에요. 엄청 뻣뻣한 느낌보단 적당히 탄탄하고 부드러워서 신고 벗기 어렵지 않았고, 적당히 가죽 질감 표현과 주름이 있어주고, 리얼 레더 슈즈는 바로 그런 맛이란 말이죠. 내가 계속 신어주면서 길들여주면서 세월의 흔적을 담아가는 맛? 마치 내 주름처럼? 인솔엔 오솔라이트 폼 들어가줘서 착화감 좋고, 아웃솔도 미끄럼 방지 고무 부착되어 있는데 밑바닥에 오리발 표시, 저거 뭐예요? 너무 귀엽잖아. 나 이거 신고 다니면 약간 이렇게 내 발 봐! 깨끗하지? 내 발 봐! 이럴 것 같은데? 굽은 총 3.5cm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 챙겨주고, 결이 보여지게끔 워싱 돌려줘서 예뻤습니다. 앞부분 쉐입감이 오리의 발처럼 좀 널뜨대한데 이게 뽀짝하면서 와이드한 팬츠에 매칭하면 진짜 예쁠 것 같네요. 평소 270에서 75 정도의 더비를 착용하시는 매니저님
분은 발등 발볼러라 280 사이즈를 착용하셨는데 정확한 사이즈 문의는 브랜드 측에 강조하여 강조해. 이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Ducky420입니다. 소가죽을 사용해줬는데 워싱 가공을 하지 않아서 앞서 보신 제품들보단 조금 매끈하면서 광택감이 살짝쿵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깔끔한 맛이 있고 적당히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이라 부츠 신고 벗으실 때 뭐 낑낑거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솔에는 옷솔 라이트 폼으로 착화감 좋았고 아웃솔에는 비브람솔 보강 작업을 해서 미끄럼 방지도 도움되고 매국손도 튼튼해지고 굽은 마찬가지로 3.5cm 요건 특별히 여자 사이즈까지 나왔대요. 커플 신발 예! 응 안돼! 지퍼 달린 부츠는 또 요 지퍼 감이 중요한 거 아시죠? 묵직하고 부드럽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슈즈 앞코가 오리 주둥이를 모티브로 한 부츠 후악! 볼드하면서 살짝 들려있는 실루엣으로 여유로운 팬츠 적당히 덮어주면 앞코 빼꼼 포인트 주기 좋겠습니다. 평소 부츠 275 정도 착용하시는 매니저님은 발등 발볼러라 280 사이즈 착용하셨는데 정확한 사이즈는 다시 한번 이거 계속 말해야 돼. 브랜드 측 문의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제품 쉐입은 비슷하지만 더비고 부츠 요게 다른데요. 오리발 오리 주둥이 모티브 제품 비교샷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더비 스타일의 슈즈가 포멀한 느낌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좀 더 볼드해지고 뽀짝한 쉐입감 덕분에 활용도가 좋을 거예요. 루즈한 실루엣의 슬랙스 셔츠 코디에 활용해 주셔도 좋고 아쿠 쪽이 볼드한 만큼 데님과 활용하셔서 캐주얼하게 연출해 주셔도 예쁘다고요. 또 이런 볼드한 스타일의 슈즈는 힙한 스타일링 가져가도 진짜 예쁘다? 부츠 버전도 코디가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 앞코 빼꼼 룩엔 다 어울린다. 루즈한 데님을 활용해서 갬성 얌전 룩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과감하게 유틸리티한 갬성의 팬츠로 힙 캐주얼 룩 연출도 좋아요. 팬츠 컬러감을 밝게 가져가서 슈즈 포인트를 살려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킨치 신상들이 나오자마자 냅다 할인을 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FW 시즌 들어가면 가죽 슈즈 하나쯤은 장만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0% 할인 추가 20% 할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에 신상이 좀 나오니까 땡깡 부리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비싼 제품 추천이니만큼 이벤트가 빠지면 섭하겠죠? 오늘 리뷰한 제품 전부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예쁜 FW 신상 제품들 함께 할게요. 그럼 안녕! 솔직히 킨치 사장님 다른 것도 이제 여자 사이즈 만들어주실 때 됐잖아요.